뭐, 이제 선거에 떨어졌으니까 좀 봐줘, 뭐, 먹고 살기가 좀 막막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뇌물로 구속됐던 이정근 씨. 네. 2020년 4.15 총선에 서초구에 출마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초구청장에 또 출마를 했죠. 그 전에 또한번 선거를 출마한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민주당에 참 이기가 힘든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서초구에 못 이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그러니 그래 이제 아마 이정근 씨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니까 노영민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뭐 맨담을 신청해가지고 좀취업직을뭐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네. 뭐큰 대단한 일은 아닌데 뭐 문제가 되니까 또 문제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정근, 실장님 찬스뿐,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낸는 모양입니다. 그게 검찰에 확보가 된 모양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cj취업청탁 의혹 네. 검찰 cj계열사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23일 오후 서울중구 cj대한통운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와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불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 씨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네. 이정근 씨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네. 뭐, 지역 위원장은 맡고 있고, 그렇게 돈이 또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2020년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들어가 1년간 재직했고, 이곳에서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시는 한국복합물류에 들어가기 전에 2020년 4월 21대 총선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뭐, 이걸 뭐, 전화를 뭐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뭐. 노영민 전 실장의 입김으로 이정근 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검찰은 노영근 전 실장과 청와대 인사수식회의까지 의심하고 있다. 네. 검찰은 이정근 씨가 총선 낙선 이후에 수입이 없어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나고 그가 노영민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란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맡았는데 시제에 대한통운 측이 겸직을 두고 난책을 표하자 이정근 씨가 노영민 전 실장의 도움을 청했고 노영민 전 실장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을 해줬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뭐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예 <laughs> 네. 이게 서초구갑 윤희숙하고 붙었네요. 조작을 참 많이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조작 여기 또 조작을 참 많이 했네요. 최소 2 6의 사전투표 투표수를 이동시켰고 그 다음에 최대 36%까지 서초구에서 도 더불음지당 이정근 후보를 위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했네요. 그런데도 뭐 서초구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많으니까 미래통합당 윤이수 후보한테 압도적인 표를 준 거네요. 여기 반포 본동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5%를 빼앗아가지고 이정근 후보 함께 17.5%를 넘겨줬네요. 예.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국가혁명당 신방호 후보가 나왔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좌우값이 크게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14.6% 플러스 14.5, 마이너스 18, 플러스 18.2, 마이너스 14.8, 플러스 14.8. 이런, 이게 좌우대칭인 게 뭔가 하니까 선거인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수를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산적으로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한테 서 빼앗은 것만큼 이정근 후보한테 더한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양쪽이 다 그러니까 좌우대칭이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산조작의 핵심이라는 것은 총득표수는 변함이 없고 총득표수가 여러분들 변하게 되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지기 때문에 총득표수는 제한이 없고 빼앗은 것만큼 뭡니까? 더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윤희수 후보가 빼앗긴 표하고 더불어주당 이정근 후보가 더한 표가 동별로 다 일치합니다. 동별로. 아마도 이 동자료를 투표소 레벨 자료까지 이름 다 따지게 되면 투표소 레벨로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짓을 여러분들 2018년 6.23 지방선거에 똑같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가 유일하게 서울 구청장에 당선된 것이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24 군데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다승리한 거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승리한 겁니다. 네. 이 좌우대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한 여러분들 26%에서 10%까지 이런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켜도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서초구 청장 여러분들 유일하게 한 군데, 25개 가운데 한 군데가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 24군데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됐했잖아 더불어민주당 24군데 가운데 22명을 호남 출신들름 구청장을 채웁니다. 예. 18명인간은 뭐 본인이 뭡니까? 호남 출신을 밝혔고 2명은 뭡니까? 비공개지만 취재가 밝혔고 그 다음 2명은 한 사람은 시댁이 뭡니까? 호남이고 한 사람은 처가가 호남이고 그렇게 해서 22명을 뭡니까? 호남 출신들 박은 겁니다. 서울에 25개 이름들 구청장 가운데 22자리를 전남, 전북, 광주 출신으로 박은 겁니다. 2018년에. 그렇게 다 잘해먹고 나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근 씨는 이렇게 밀어줘도 당선이 못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여러분들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윤희숙 후보의 표를 30% 빼앗고 신방호 후보의 표를 30% 빼앗고 한 거죠. 윤희숙의 사전투표 득표수 24352표에 30%인 7306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전과 함께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표를 약 14000표 정도 표를 줘도 이렇게 못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워낙 윤희숙의 압도적인 표차를 받았기 때문에 조작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크게 조작을 했습니까? 예. 이게 이런 붉은색이 관내 사전투표 독표율 빼기 당일 투표 독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5%, 17%, 이정근 후보입니다. 14%, 13%, 13%, 유니스 후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다 조작을 빼앗은 것만큼 다 더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값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동별로 훔친 표수까지다 나옵니다. 총계는 7,306표지만 동별로 자문동에서 940표 훔치고 반포본동에 333표 훔치고 반포 일동에서 671표 훔치고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상도 안 합니까? 신방호 후보는 예, 여기 보면. 4.8표, 그럼 5표 훔치겠죠. 4.2표, 4표 훔치겠죠. 3.3표, 예? 차라리 그냥 베르게 가늘내 먹는 게 좋죠. 이렇게 작은 후보들도 다 표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를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성관이 <laughs> 네. 발표된 자료가 보이시면 기가 찹니다. 네. 이정근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0%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 45%입니다. 15%면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유닛 송은 러분 당일 투표 득표율이 68%, 사전 투표 득표율이 5 1 17%만큼 빼앗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50에서 50한 2%대 얻은 사람들이 가장 사이로 총선에서 피를 받습니다. 이렇게 68% 정도 되면 조작하더라도 승부를 바꿀 수가 없는데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뭐 50에서 52% 정도 받게 되면은 사전투표를 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이 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네. 그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2022년도 6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도또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게, 그게 마약하고 가태가 이런 못걷습니다 예. 네. 선관위의 모든 관계자들을 다 찾아서 문책하고 인적 쇄신이 없고 제, 제도 쇄신이 없으면은 이 나라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정권이름 20년, 30년, 50년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것만큼 지금 중요한 사안이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습니까? 네. 다그 소리들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저게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하려고 뭡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공적인 그런 발언인 겁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제가 만든 게 있습니까? 모든 자료들이 다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다, 뭐죠? 예, 찾아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제이아 전문가나 공병호가 만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